안녕하세요. 전 차장 김정훈의 아들 김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다현인데요. 김다현. 아니, 김다현. 아야야,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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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뭐하러 왔어? 아빠 찾으러 왔죠. 뭐, 미션 카드를 보고 우리. 아빠의 미션 2. 사랑하는 아들 다겸 다니엘. 아빠의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힌트! 밥캔 미니어처. 가자, 다니. 아빠 찾으러 왔어. 이거 아니에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김정훈이요. 미니. 로더의 진심이라서 25층으로 올라가시오. 가자, 다니. 25층. 아빠! 근데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조용히 해. 뭐야, 아빠 안 오네? 아무래도 없어. 아빠! 응! 아빠! 어? 줘봐. 줘봐. 아빠의 책상 찾으시오. 여기 아빠가 있는데. 아빠 불러봤더니 하나도 안 계시네.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죄송해요. 아빠! 조용히 해. 잠깐만.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저거! 이 자리!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근데 아빠 여기 있나? 어디 가신 거? 아빠! 근데 아빠 여기 있나? 어디 가신 거? 아빠! 어떻게 찾아왔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롱. 아빠 하나 아빠 들어줘.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 아빠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같아? 그 로더 그거. 아빠는 여기 사무실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 키드 로더랑 메이블 찾기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인증 업무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 장비들이 아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아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지. 아빠? 다니엘, 일로 와보세요. 아빠의 장비 설명해 줄게요. 로더는 여기가 트랙으로 돼 있는 트랙 로더가 있고 버켓이 이렇게 하잖아요. 모래를 옮길 수 있는 차야. 맞아, 모래를 옮길 수도 있고. 얘도 크롤이잖아. 맞아. 여기는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랬구나. 그래서 트랙 로더 같은 경우는 해안 청소도 하고 태양광 공사도 하는 그런 친환경 장소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이 미니 굴 찾기 같은 경우는 아빠 이거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잖아. 아까 그 농장 있잖아. 맞아.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소를 키우는데 이런 비료들을 뒤집고 사료도 옮기고 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 그래서 출하센터로 직접 가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 좋아.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출발! 구름 너무 예쁘다. 우리 회사 어떤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은 거 같지? 다겸이, 다니엘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회사 와서 같이 일하자. 응? 난 어렸어, 이건 못 살. 나중에 커서 일하면 되지. 아빠는 신입사원 때부터 부산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부산 밖에 다니고 있는 거야. 컴퓨터 트랙 로더. 컴퓨터 트랙 로더. 컴퓨터 트랙 로더? 응. 이 안쪽에 있는데? 와, 도착이다! 나 저거 타고 싶어, 굴착기. 아, 로더 집이다. 아니. 아, 안에 안 뜨거운 장비 있어. 자, 일로 와보세요. 와, 미니굴 찾기다. 와, 로더다. 아니, 이게 뭐라고? 힐러다. 이거는 작은 사이즈 힐러더라고 해서 컴팩트 힐러더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번 뜯어볼까? 자, 한번 뜯어보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장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우와! 이거 똑같다. 자, 여기 이거 뭐예요? 버켓! 우와, 버켓도 알고 있네. 버켓은
여기 두루 미끼랑 뜻한 거가. 바퀴는 어디 있어요? 여기. 바퀴 여기 있죠. 미호 바퀴. 근데 그 미니 굴착기는? 아니, 미니 굴착기 한번 타볼까? 어. 자, 한번 타보자. 아빠가 잡아줄게. 하나, 둘, 으이짜. 우와, 멋지다. 무롱, 무롱, 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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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윅.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는? 창문. 창문이라고 그러지? 응. 이 사람이 앉는 데는 캐빈이라고 하는 거야, 캐빈. 응. 그리고 이거 지금 드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리프트라고 해. 봐봐,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가지? 얘를 리프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리프트야? 얘도 리프트가 있지. 하나 올려보세요. 응. 우와, 어? 리프트가 올라가네. 여기 사람 타는데 뭐라 그랬죠? 캐빈. 오, 캐빈이라고 했죠. 강제를 잘하는 것 같다. 아빠 이제 컴팩터 트레이너 찾으러 갈까? 컴팩터 트레이너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응, 밖에 있어. 가보자. 좋았어. 아빠 내가 해볼래. 자, 아빠 설명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설명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얘는 맥스 컨트롤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위험한 작업을 옆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직접 장비를 타지 않고 옆에서 장비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자, 다니엘이 시동을 한번 켜볼까? 어떤 거야? 자, 여기 한번 버튼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고. 오간다! 우와, 된다! 다니엘, 장비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한테 온다! 우와, 우리한테 온다! 이 뒤로 가! 막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한번 가봐, 자기야만. 앞으로? 앞으로 쭉 앞으로 밀어주세요. 무선 조종 되는 거 보니까 어때? 재밌어. 슬라이스를 해야지 시동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안 돼. 이거 조정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아빠도 재밌었어. 맞지? 아빠, 출연센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박여미와 다니엘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그건 뭐냐면 명예 사원증이야. 이게 아빠도 처음에 두산에 입사했을 때 이 사원증을 받고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기뻤거든. 어때, 멋지지? 네. 아빠 사무실도 와주고 출연센터도 같이 와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원증도 다니엘과 박여미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빠가 너무 사랑해. 사랑해.